안녕하세요, 유배자 여러분. 2023 액자일콘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패스 오브 액자일 콘텐츠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 엠피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아주 귀중한 분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게이머 여러분. 반갑습니다. 게이머 비노입니다. 이제 제 게이머 비노님과 이렇게 액자일콘을 중계할 수 있어서 정말 개인적으로 아주 무궁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2019년도에 액자일콘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사실 군대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싸지방에서 우리 엠피스님을 네. 보면서 이 액자일콘을 보면서 액자일2와 패스오브 액자일2와 또 모바일 버전을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네네. 이 자리에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우리 엠피스님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기분이 좋고 사실 벌써부터 흥분이 올라오고 있어요. 예, 느껴집니다. 예, 지금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2019 액자일콘도 굉장히 기대를 넘어서는 모습을 콘텐츠를 많이 선사한 바 있습니다. 무려 패스 오브 액자일2가 개발되고 있다. 야, 아주 대단한 내용까지 올라왔었죠. 그렇죠. 대단 지난 액자일콘에서 함께 하셨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 어떠셨었나요? 지금 바로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당시 2019년도 액자일콘 당시 자료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네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패스 오브 액자일2가 개발되고 있다는 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혜성같이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당시에 중계를 하면서도 아, 이걸 어떻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까? 얼마나 놀라셨을까? 굉장히 좀 놀라기도 했고 동시에 아틀라스의 정복자라는 확장팩이 나오면서 사이러스 때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이러스라는 최종 보스가 이 레이크라스트에 강림을 하게 되면서 네. 또 많은 분들이 환호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또 그렇게 해서 벌써 4년이 지났죠? 그렇습니다. 또 4년이라는 시간이 가지는 그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또 개발사인 GGG에서도 어깨가 엄청나게 무거울 것 같으면서도 그렇습니다. 또 얼마나 많이 준비했을지 또 약간 그런 기대가 되면서 그들도 기쁨과 뭐 이런 그 걱정과 이런 만감이 교차할 것 같은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입니다. 사실 뭐 그들도 아주 뭔가 만감이 교차하고 있겠지만 그건 네. 오히려 저희들이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과연 기대가 되죠. 이 게임이 우리에게 어떤 콘텐츠와 어떤 변경점을 시사해 줄지 그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아, 맞습니다. 다양한 패스 오브 액자일 2뿐만 아니라 패스 오브 액자일의 새로운 리그죠. 3.22 리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제 눈을 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카카오 게임즈에서 공식으로 제공해드리는 2023 액자일콘 실황 중계 방송 순서를 간략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현지에서는 식전 공연으로 성우 공연 무대가 진행되고 있고요. 해당 공연이 종료되면 오프닝 인사를 시작으로 POE2와 POE1 신규 리그에 대한 키노트 섹션이 한국 시간 기준 7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중계 방송은 7시부터 약 1시간가량 진행될 키노트 섹션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키노트가 종료된 이후에는 발표된 패스 오브 액자일 2 그리고 패스 오브 액자일 1 신규 리그 정보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그렇죠.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분석과 예상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엠피스님, 그 키노트 발표에서 발표된 POE2와 POE1 3.22 신규 리그 정보들은 어떤 식으로 공개가 될까요? 패스 오브 액자일 2의 경우에는 이번에는 실제 플레이 영상들이 대거 공개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7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키노트 내용을 함께 직접 확인해 보시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죠. 7시 시작까지 잠시 쉬어가기 전에 비누님께서 유배자 여러분들께 뭔가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 한 가지는 이번 액자일콘 중계방송이 종료된 이후에 하이라이트 영상이 추후 카카오 게임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된다고 합니다. 해당 영상 공개와 함께 POE2, POE1 신규 리그에 대한 기대평 이벤트가 또 공식 홈페이지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유배자 여러분들도 놓치지 말고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물러났다가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이 되면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곧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돼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패스 오브 액자일 2 그리고 패스 오브 액자일 1에 대한 내용이 곧 공개된다고 합니다. 자, 많이 기다리셨죠? 저희도 정말 굉장히 떨리는 순간입니다. 좀 많은 내용이 공개될 예정인 만큼 저희도 빠짐없이 듣고 또 이후 분석에서까지 최대한 상세하게 열심히 사실은 저희가 모든 내용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상세하게 분석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많이 적어놓고 기록을 해놓고 여러분들께 분석과 요약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주년 회고 영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정말 초창기죠. 이거는 이제 베타 때로 기억을 하는데 네네. 이 시절에는 플레이 해볼 수도 없는 시기였고 2013년도쯤엔 이제 오픈이 된 이후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 기억에 2012년도에 베타를 했었고 2013년도에 오픈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찔이 확장팩이 등장하면서 2014년, 2015년 시기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대가들 퀘스트를 깨면서 1쾌를 깼죠. 그랬습니다. 그때 그랬습니다. 네, 그런 시기가 있었고
이 시기에 이제 어센더시가 처음 나온 확장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직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생겼던 네네,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 이후로 POE가 정말 어떻게 보면 한 획을 그은 게임으로 네네, 인정받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피스오백자일의 분기점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라비린스, 즉 전직 개념이 등장한 그렇죠. 것, 그리고 아틀라스가 추가된 것, 이 두 가지가 패스오백자의 분기점이 아니었죠. 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틀라스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에는 이제 엘더가 보이지만 이후에도 계속 새로운 보스들이 뭐 사이러스라든지 네네. 이런 다양한 총두교라든지 그렇죠. 포식자라든지 보스들이 추가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설마 오늘도 새로운 보스의 추가를 예고하진 않을까요? 새로운 엔드게임 보스가 추가된다면은 벌써 총주교와 포식자가 벌써 은퇴를 해야 되네요. 너무 빨리 은퇴하는 거 아닌가요? 과연 어떤 새로운 보스, 새로운 컨텐츠가 기다리고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야, 정말 그렇죠. 지금 나오는 거는 비스티어리 리그인가요? 이제 신서시스가 나오네요. 네네, 3.6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말도 많고 탈이 많았던 리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리그였습니다. 사실상 이번 군단 리그 말씀하셨죠? 전설의 군단 리그가 나왔네요. 전설의 군단 리그가 네네네. 나오고 있네요. 이때 이제 칼날 폭풍이라는 스킬이 처음 나왔고 역병 리그에 등장했고요. 2019년도 그 당시 공개를 함께했던 네네네. 아틀라스 3.9 아틀라스의 정복자도 확장팩이 나왔을 그 시점이네요. 그렇죠. 야 정말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흐르러가는 걸 보니까 수학입니다. 야 많은 것이 바뀌었죠. 강탈이네요. 네. 그러고 보면 정말 많은 리그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이거 또 확장팩이 나왔네요. 메이븐이 등장했던 네네네. 이제 아틀라스의 메아리 확장팩이죠. 강적이네요. 이제 기억 속에 사라진 강적. 결전. 아까 결전. 네네. 죄송합니다. 결전. 탐험이고요 이번에는. 네네네. 이름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지나갔는데 그죠? 네 그렇죠. 네. 이제 새로 나올 3.21인가 중요하죠. 네, 스컬지 리그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스컬지 리그도 참. 또 확장팩이네요. 네네 이제 가장 최근 확장팩이죠. 그렇죠. 벌써 2022년도였나요? 그렇습니다. 와 정말 재밌었던 걸로 기억하는 파스콘 리그 꼭 칼란드라 리그입니다. 야 칼란드라 리그는 좀 아쉬운 점이 사실 네네네 있었는데 하지만 절치부심에서 나온 게 성형 리그였죠. 그리고 갑자기 네 대박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실현 리그로 해서 정말 멋진 무기와 아이템으로 모였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POE2 POE2 영상인 것 같습니다. 이건 4년 전에 공개했던 첫 번째 POE2 영상이죠. 그렇습니다. 이때도 사실 굉장한 패러다임을 일으켰는데 사실 최근에 올라오는 POE2 영상들은 더 많이 변했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보여줄 텐데 그 이후로 또 새로운 정보들이 오늘 공개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 이 당시에도 굉장히 좀 새롭고 4년 전인데 벌써 그렇습니다. 굉장히 새롭고 좀 흥미로운 부분이 많이 보이네요. 근데 지금 봐도 옛날에 비하면 2014년도 액트3와 액트3 시절에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픽이 정말 발전했네요. 이건 최근에 나온 영상이죠. 그렇습니다. 확실히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네네네. 모션과 지금 보셨나요? 그럼 모션 합니다. 예, 그렇죠. 모션과 뭔가 이런 그래픽. 오이구야. 와, 아주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히는데. 이렇게 종료가 되는 모습인가요? 드디어 우리의 주인님이 나오십니다. 크리스윌슨이 등장했네요. 자, 이제 크리스윌슨 얘기할 내용은 저희 동시 통역 박창호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라인딩 기어 게임즈의 크리스 윌슨입니다. 와 정말 멋지네요. 엑셀콘 2023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엑셀콘 2019에 패스 오브 엑셀 2를 발표하던 게 엊그제 같네요. 그 이후로 저희는 여러분들께 이번 주말에 여러 콘텐츠를 보여드리고자 지친 줄도 모르고 열심히 노력하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패스 오브 엑셀 2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콘 2019에서 패스 오브 엑셀 2를 발표했을 때 패스 오브 엑셀 2는 패스 오브 엑셀 1의 확장팩으로 출시되며 같은 클라이언트에서 엔드게임을 공유하는 두 캠페인을 즐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었죠. 패스 오브 엑셀 2는 규모는 계속해서 커졌고 단순히 새로운 캠페인 등장한 확장팩이 아니라 새로운 몬스터 스킬 메커니즘 직업 그리고 차세대 액션 RPG 및 있어야 할 것들 전부 갖추고 있고
정말 엄청난 규모의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패스 오브 엑자일 1은 패스 오브 엑자일 2로 대체하려는 계획이 많은 사랑을 받는 게임을 사실상 아무 이유 없이 파괴하는 짓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패스 오브 엑자일 1과 2를 다른 메커니즘, 밸런스, 엔드게임 리그를 갖춘 별도의 게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두 게임은 여전히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되 포인트 아이템은 두 게임 모두에서 이용할 수 있고요. 우와. 과거에 구매했거나 앞으로 구매하는 모든 상품은 한 게임의 콘텐츠에 특정되어 있지 않은 한 1과 2 양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게임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작은 여기 마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직접 하면서 보여주는 것 같죠? 자, 패스 오브 엑자일 2가 나옵니다, 드디어. 야,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변했을지, 4년간에 얼마나 많은 연구와 변화가 있었을지 기대가 많이 되네요. 자, 여러분 갑니다, 이제. 와, 정말 이 흥분을 감출 수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다. 중계하는 와중인데도 It must end. 새로운 캐릭터와 새로운 보스들이 등장할 것 같고 위치인가요? 붙잡혀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연무술 위치인 것 같습니다. 위치 맞네요. 위치와 레인저 듀얼리스트 그대로 있고 섀도우 템플러 머루더 워리어라는 새로운 직업이 등장했네요. 헌티레스 와 러시널 우와 새로운 직업이 이렇게 오, 그렇습니다. 직업이 12개네요 정말 오 대단한데요. 어마어마합니다. 와 그래픽이 정말 네 보스전인 것 같죠? 캠페인의 보스전인 것 같습니다. 와 예술이네요. 대지강타를 쓴 것 같아요. 오 이거 찬 던지는 스킬이었네. 네네 헌트리스가 찬 쓰는 것 같습니다. 야 보스의 그런 그림도 디자인도 정말 멋지네요. 정말 큰 보스요. 그 일전 트레일러에서 봤던 몽크 같죠? 그렇습니다. 머리 스타일은 고정되어 있는 걸까요? 와 정말 새로운 환경과 보스들 그래픽들로 우리를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할 말이 이렇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고요. 이렇게 많이 발전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600개의 보스 그래픽이 진짜 발전했네요. 야 100개의 보스들 캠페인에서만 그렇다. 우와 방금 보셨어요? PC 36개 어센던시요? 와 어센던시가 36개라고요? 너무 놀라운데요. 세상에 6명 코옵이 가능하대요. 아플레이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 12 곱하기 3은 36이니까 그렇죠. 세상에 정말 놀랍네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빌더들 지금 벌써 심장 막힌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다들 한 번씩 외쳐보죠. 갓겜. 갓겜이라고 한 번씩 외쳐보죠. 그렇습니다. 예, 정말 놀랍습니다. 와, 패스오브 엑자일 2의 모습을 환영합니다. 캠페인 6장 중 3장의 게임플레이를 보여드릴 거고 3장의 배경은 수천 년 전 몰락한 바알 문명의 유적이고 정글에 자리를 내주었으며 여섯 가지 신규 직업 중 몽크로 이곳을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직접 플레이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동성을 잇는 전투를 즐길 수 있도록 많은 변화가 있고요. 모든 근접 스킬에 완력보다 기동성에 특화된 근접 점사가 몽크입니다. 마크의 플레이를 보며 적 위에 파란색 표시가 있는 걸 눈치챈 분도 계실 겁니다. 마크는 지금 살상 장법이라는 스킬을 장착하고 있으며 살상 장법으로 마무리 타격을 가할 수 있을 만큼 해당 몬스터의 생명력이 낮다는 뜻입니다. 적 위에 파란색 표시가 있다면요. 패스 오브 엑자일 2를 개발하면서 스킬을 사용할 때 만족스러운 느낌이 들도록 공을 많이 들였고 실수로 몬스터를 살짝 빗맞추더라도 스킬이 자동으로 마무리 타격 가능한 대상을 포착하며 어느 정도의 장애물을 오해하기도 하고요. 이 스킬을 사용할 기회가 생겼을 때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동의 보정이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권능 충전 없이 병력을 사용하면 전방에 비교적 작은 효과의 범위에 번개 피해를 줍니다. 하지만 권능 충전으로 사용하면 대량의 추가 투사체를 발사하는 몰이 사냥 스킬이 됩니다. 많이 커졌네요. 네, 범위가. 6원 추가 사항 중 하나는 NPC를 자신의 위치로 부르는 기능입니다. 부를 수 있나 매번 마을로 돌아갈 필요 없이 정보를 얻거나 퀘스트 목표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알바를 불러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몽크의 얼음 스킬을 사용하는 거고요. 빠르게 움직이는 적들한테는 약하지만
대부분의 몬스터는 파도를 지나치겠지만 딱 고정시킬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매우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몬스터를 동결시키는 게 좋습니다. 아, 그리고 구르기를 언급했는데요. 패스 오브 엑자일 2에서는 모든 캐릭터 회피 구르기를 추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그럴 수 있고, 재사용 대기식도 없고 아무런 제약도 없습니다. 뭔가 볼 수 있는 것 같죠? 와. 검은 턱이라는 보스가 있습니다. 패스 오브 엑자일 1을 보셨을 때는 동결을 쓰는 게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스들이 면역이 있을 수 있거니까요. 패스 오브 엑자일 2에서는 군중 제어 메커니즘 내부 게이지가 포함돼 있어 동결을 시키고 나서 동결을 시키기 위한 동결수가 증가하지만 해당 증가량 서서히 줄어듭니다. 게이지를 차야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메커니즘 덕분에 모든 보스에 통하도록 만들 수 있었고, 동결 수치를 더 쌓으면 항상 보스를 더 자주 동결시키는 결과를 불러오지만, 파티 플레이 시 지나치게 강한 위력을 발휘하거나 다른 군중 제어 메커니즘과 바람직하게 상호화 작용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무한으로 올릴 수는 없다는 뜻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이고, 오이고. 말씀드리기 좋을 것 같은데요. 패스 오브 엑자일 2에서는 보스를 잡다가 죽을 경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정말 집중하는 게 보입니다. 느껴집니다. 지금 빡 집중. 네네. 40만 명이 내 플레이를 보고 있다. 가문의 명예를 걸고 두 번 죽을 순 없죠? 어, 잘 피했어요. 오, 두 번째 페이지가 나온 것 같죠? 거의 다 왔습니다. 야야. 야, 이거 죽었으면 정말 가쁜 산데. 네, 그렇죠? 감봉 직전이었는데 가까스로 살았네.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오, 안 돼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야, 잡았습니다. 아, 정말 거의 탈출이었네요. 정말. 와. 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지역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소서리스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 다른 지역이 나오나 보네요. 막과 파티를 맺어 함께 플레이할 옥테비언을 무대로 환영해 주세요. 파티 플레이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소서러스는 순수한 원수의 파괴력에 중점을 두고 있고, 위치는 오컬트 마법과 소환에 더 치중을 합니다. 소서리스의 활약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오브 엑자일 1을 플레이해보신 분들이라면 낮은 스킬들이겠지만, 전기불꽃은 이리저리 튕기기 때문에 좁은 길목에서 유용하고, 전기불꽃인가요? 모든 대상을 명중시킬 수 있도록 관통 보드점을 추가했고, 강한 적에 피해를 줘야 할 때는 연쇄 번개가 적합합니다. 적에 포위당했을 때는 얼음 폭발이 좋은 선택이죠. 주변의 모든 적을 명중시켜 냉각으로 녹소를 늦추고, 소서리스 근접부 캐릭터에 비해 방어력이 낮기 때문에 적에게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패스 오브 엑자일 2에서는 점유 시스템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정신력이라는 새 자원이 추가되었고, 한 개 방어구 전명, 오라, 소환수 등의 지속적인 효과에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자원입니다. 오, 정신력이 추가되는구나. 새로운 자원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정신력 100을 보유하며 대부분 효과에 충분한 양입니다. 여러 개 효과를 사용하고 싶을 경우 더 많은 정신력을 확보하고, 아이템의 속성과 패시브 스킬 트리에서 얻을 수 있지만 보드 장비 슬롯을 포기해도 괜찮은 경우 섹터를 작작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패스 오브 엑자일 1에서는 시전자 무기에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기본 근접 공격수가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전자에게 쓸모없는 다양한 공격 속성이 붙을 수 있겠고, 패스 오브 엑자일 2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지팡에 비용 없이 소모할 수 있는 주문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착하고 난사하시면 됩니다. 근접 피해가 없어졌어요. 네. 무기 고정 속성의 스킬이 있습니다. 방출 스킬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출 사용하면 지팡이를 지면 내리쳐서 주문을 3중으로 시전할 수 있게 되고, 와~ 강력한 주문과 사용해도 좋겠죠? 기가 막힌다. 만화 폭풍은 힘의 원을 사용하며 캐릭터가 그 안에서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원 안에 있는 동안에는 만화가 서서히 소모되지만 모든 주문이 강화되고, 번개 투사체는 갈라지고,
광선 더 멀리 연쇄되며 주는 피해가 두 배로 증가합니다. And that's a great opportunity to talk about how skill gems drop in POE 2. Instead of dropping specific gems, 그러게요. You can find uncut 어떤... gems. Just right click on them and pick whatever skill you want. 보여주면 좋겠는데. 커팅되지 않은 젬을 떨어뜨리고 원하시는 방법대로. 오? 와. 이게 뭔가요? 진행하시면 됩니다. 떨어진 레벨에 따라서 젬이 떨어지고요. 와. 젬 커팅. 소켓을 바꿔서. 본인이 원하는 Now, 세트로 바꾸면 됩니다. 아, 이런 식으로. 와. 이거는 지난번에 나왔던 그런 그렇죠. 스킬 방식이죠. 모든 스킬을 유닉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패스 백절 원을 플레이 보신 분들이라면 캐릭터가 얼음과 번개 스킬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걸 보셨습니다.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냉기와 번개 중 하나의 특화에도 다른 원소에 영향 없고 하나의 원소에 집중하는 것보다 원소 피해 증가가 적기 때문에 대부분의 빌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패스 백절 2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을 하나 추가했고요. The staff Octavian is using here has an ice model. 옥테비언이 사용하는 이 지팡이를 보면 사용하던 이전 지팡이를 두 번째 무기 세트에 장착하면 캐릭터의 등에 그 지팡이가 표시됩니다. 스킬 화면을 볼 거고 번개 스킬의 스킬 옵션을 열면 각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어떤 무기 세트를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1번 세트가 얼음 지팡이 사용되지 않도록 체크를 해제하고 그 다음 냉기 스킬로 넘어가서 번개 세트 사용을 해제합니다. 자동 수압 시스템인가요? 이제 무기를 두 개 들고 다니세요. 이제 전기 불꽃을 사용하면 캐릭터가 자동으로 등에 있는 번개 지팡이를 교체하는 스킬을 사용하고 와, 그러네요. 얼음 폭발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얼음 지팡이를 교체합니다. 하지만 아직 패시브 스킬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죠. 캐릭터를 얼음과 번개 패시브 양쪽에 특화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패스 오브 엑셀 2에서는 가능합니다. 야 패시브도 바뀐다고 설마? 다 생각이 있구나. 설마. 아 그런 세트가 있네 우측 상단에. 오 그러게요. 패시브 세트가 있죠. 무기 세트 있잖아. And then allocate 설마 우리가 상상하는 누군가 봐요. 오! 다른 색상으로 표시되죠. 원하시는 방향으로 스킬 방향을 변환할 수 있고요. 보시죠. 대박이네. 와. 와. 아, 그래도 바뀌네. 왔다. 야, 이해해요. 야, 이해해요. 무기 수업에 따라 패시브까지 변하는 거죠? 네네네. 스킬을 쓰면 무기랑 패시브가 알아서 바뀌나 봐요. 와, 오이구야. 아 근데 이게 캠페인 부스가 다들 비주얼이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잘 열심히 만든 티가 나네요. 오이구야. 이번엔 동결이 잘 들어가는 거 같네요. 오이구야. 피할 수 있나요? 아, 잘 피했네. 나이스. 아, 잡았어. 마무리 타격으로 네. 경기하는 모습입니다. The closed beta is going to start on June 7th, 2024. 아, 비공개 베타는 2024년 6월 7일에 시작을 할 거고 내년 6월이네요. 아, 조금 아쉽긴 하네요. 거의 다 개발이 완성되었지만 아직 갈 길은 조금 남았습니다. In the meantime, there's a lot in store for POE 1. 아, 이제 다시 우리 주인님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인님인가요? 네네네. 오늘만큼 이 순간만큼은 주인님. 맞습니다. 여기서 좋은 내용이 나오면 됩니다. 오, 맞습니다. 그럼 POE2를 기다릴 수 있어요. 패스 오브 엑셀 1은 2가 출시된 이후에도 별도 게임으로 유지할 거고 리그를 출시하고 확장팩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계정과 포인트 아이템이 패스 오브 엑셀 1과 2가는 공유되고 확장팩, 두 게임의 확장팩 출시 또한 맞물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두 게임을 쉽게 번갈아가면서 효율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네, 리그 트레일러 영상인 것 같습니다. 어, 신규 리그인가요? 네네. They yearn to prove themselves. 그러게요, 좀 어두운데. Welcome. 낚싯대인가? The halls of the dead. And your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을 하네요. And
뭐야? 뭐죠? 어, PVP 같은 느낌이에요. 아. 뭔가 무대가 주어지고 싸워야 되는 그런 것 그렇죠. 투기장 같은 네네. 전투를 하게 되는 모습이죠. 우리 팀도 아군이 있어 보이네요. 선조의 실현 리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 인물 카옴이 보이고요. 패시브 스킬 타투. 문신. 패시브 스킬의 소용, 문신. 소용 노드가 뭔가 바뀌었네요. 그렇죠. 와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아이템이 추가가 되네요. 아틀라스 키스톤 16개가 나왔고. 오 뭐야? 오 방금 탐험이었 한 발에 터진 것 그렇죠. 같은데요. 생텀이 돌아나 본데요. 성혁이 돌아나 봅니다. 가디언이 바뀌었고요. 오? 아니 지, 그 직업 아닙니까? 웃고 있는. 정말 아니 그 직업이 이게 웬일이죠? 정말 웃나요 이제? 마지막을 그 직업으로 장식했네요. 뭔가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카롤 부족의 내세에서는 각 카롤 부족의 타락한 부족장이 선조들의 심판이라 부른 토너먼트에 참가합니다. 여러분은 카롤 부족의 내세로 떠나 카롤 전사들로 이루어진 팀을 구성하여 이들과 맞서게 되고 토너먼트에서 부족장들과 전투를 벌여 귀중한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조들의 심판 리그 지역을 탐험하다 보면 거래 가능한 실버 코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코인을 사용하면 카롤 내세로 들어갈 수 있고 그곳에서 예언 리그 NPC인 나발리와 조화할 수 있고 또한 토너먼트에 참가해서 코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3명의 전사로 이루어진 기본 팀으로 토너먼트를 시작하고 토너먼트는 더블 엘리메이션 방식으로 결과 상관없이 1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2패 시 토너먼트에서 제외되고 여러분의 팀은 10개 부족을 싸게 되고 토너먼트의 남은 팀에 따라 다음 결투 팀을 선택합니다. 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군요. 우리 아군도 AI가 움직이고 같이 옆에서 전투를 진행해줄 오토 배틀러가 있겠지만 경기 중 전사가 죽으면 잠시 후 해당 팀의 토템에서 재생성됩니다. 토템이 파괴되면 죽은 전사가 재생성될 수 없습니다. 상대 팀의 토템을 모두 파괴한 팀이 승리를 거머쥘 것이며 하드코어 캐릭터를 플레이한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죽음의 여신 히네코라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으며 영혼을 몸으로 돌려보내 그 세계에서 영원히 죽지 않도록 해줄 겁니다. 사주분들에게는 희소식이네요. 토너먼트에서 여러분의 전체 랭킹이 업데이트되어 이어지는 경기에서 더 나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선조들의 심판에서 어떤 보상을 얻을 수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보상이네 콘텐츠. 토너먼트 각 라운드에서 승리하면 보상을 받고 이 보상은 여러분이 다음에 맞서고자 하는 부족을 선택할 때 드러나므로 정보로 확인해 결정하면 되고 선조들의 심판에서만 획득할 수 있는 새로운 독점 보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특별한 문신도 있는데 이 문신은 피부가 아니라 영혼에 각인하는 것이고 이 절차를 통해 패시브 스킬에 원래 적용된 능력치 스킬을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확장되어 있는 기본 능력치의 스킬을 적용할 수 있고 트리 능력치에 더욱 유용한 것을 전환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 문신은 소형 민첩 스킬들 스킬을 이동 속도로 전환합니다. 부족별로 각자의 보양 패시브 문신을 가지고 있고 이 문신은 소형 힘 스킬을 추가 화염 정으로 전환하고 이 문신은 소형 지능 스킬을 추가 번개 피해로 전환하고 이 문신은 소형 힘 스킬을 전환하여 플레이어가 고유의 적에게서 야만적인 타격을 파격됐을 때 소환수를 선할 수 있게 됩니다. 패시브 틀에 부여할 수 있는 문신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만 아이템을 장착하려면 최선의 속성이 필요하니 잊지 말아주세요. 10개 부족은 각각 자기들만의 고유 아이템이 있고 여러분은 그것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먼저 히네코라가 토너먼트 우승자에게 보상으로 주는 고유 아이템 선택지는 4개입니다. 예를 들어 이 허리띠는 아주 강력한 속성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매우 이롭거나 매우 해롭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허리띠를 장착하면 여기 이 속성이 5초마다 변환됩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습니다. 항상 치명타로 명중, 항상 회피, 아니면 항상 피격. 여러분이라면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한 얻고 해로운 효과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히네코라가 주는 보상에는 특별히 훨씬 강력한 패시브 트리 모이십니다.
스킬도 있습니다. 이 문신은 플러스 30지능 능력치 스킬을 모든 지능템 레벨을 올려주는 스킬로 전환 능력이고 강력한 문신은 트리 한 개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 개밖에 안 되는데 대신 또한 시네코라는 징조라고 부르는 새로운 유형의 아이템 보상으로 줍니다. 이 작은 아이템은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으며 사용 조건이 충족되면 소모드에 해당 징조 효과를 적용합니다. 이 징조는 플레이어 생명력이 25%에 도달하면 플라스크를 모두 채워줍니다. 플레이어는 하나의 전투 지역에서 하나의 징조만을 소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보관함을 징조로 모두 채울 이유는 없습니다. 제일 흥미로운 것은 히네코라는 그의 머리카락을 보상으로 주고 이 머리카락은 매우 특별한 화폐 아이템으로 다른 화폐 아이템을 사용해서 아이템 제작을 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예상할 수 있네요. 결과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템을 강화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액자를 바르기 전에 뭐 나온다고 알려주네요. 선조들의 심판 확장팩이 어떻게 패스업 액자의 엔딩게임을 넓혀가는지부터 시작합니다. 작년 12월 금지된 성역이라는 확장팩이 출시되어 성역 챌린지 리그를 소개했습니다. 이 리그는 패스업 액자의 로그라이크 게임으로 무작위로 생성되는 성역의 방을 한 번에 하나씩 탐험을 리그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플레이도 포함해서 몇 가지 옵션이 주어지고 탐험하고 싶은 방을 고르면 이로운 은혜와 새로운 고난이 쌓여서 플레이를 쉽게 또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성역 리그는 리그의 역할을 제대로 했을 뿐만 아니라 지도와 탐광, 강탈처럼 패스업 액자를 코어 엔드게임 콘텐츠로 자리를 잡는 만큼 훌륭한 전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 확장팩에서는 금지된 성역이 돌아왔고 패스 오브 엑자일의 엔드게임 코어 콘텐츠로 만나게 될 겁니다. 이제 성역 공략을 완료하면 최종 보스인 리키아를 1차 형태와 2차 형태 모두 처치하고 리키아는 항상 고유 유물을 드롭하며 역시 밸런스 조정으로 이 유물도 개폐및 교체되었습니다. 성역 밸런스에서 언급할 중요한 측면은 이제 주 방어력이 투지를 보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선조들의 심판이 패스 오브 엑자일 엔드게임에 적용한 개선점은 성역 콘텐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틀라스 패시브 트리에 적용되는 16개 신규 핵심 노드 패시브 스킬을 소개합니다. 핵심 노드는 매우 강력한 패시브 스킬로 엔드게임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핵심 노드는 일반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를 요소로 지니며 이 노드의 장점을 누리려면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합니다. 16개 신규 아틀라스 핵심 노드는 각각 패스 오브 엑자 엔드게임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변경합니다. 그중 몇 개를 살펴보도록 하고 나머지 노드는 선조들의 심판 출시 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극단적인 고고학은 탐험 인카운터를 플레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일련의 폭발물을 배치하는데 대신 막강한 단위 폭발물을 배치하게 됩니다. 한 방에 가능하네요. 폭발 반경이나 모든 상자 또는 몬스터가 반경 내 모든 유물에 영향을 받습니다. 카시아의 긍지는 역병 몬스터가 플레이어에게서 받는 피해는 대폭 감소하고 역병 탑에서 받는 피해는 대폭 증가해준 핵심 노드로 진정한 타워 디펜스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이번 선조들의 심판 확장팩에서는 패스 백자의 메타 게임 밸런스 조정한 일환으로 신규 보조잼 14개를 도입하여 이 보조잼들은 기존 스킬의 카트를 제외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플레이를 경험하도록 제공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몇 주 내로 저희가 포스팅할 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추사체 보조잼은 보조 스킬로 인해 발사한 추사체가 시전작에 되돌아오게 되며 모든 적을 관통하지만 데미지는 덜합니다. 우와. 이번에는 템플러와 모라우드의 전직인 가디언과 치프틴을 개편하려 합니다. 저희는 가디언 전직 클래스를 다른 전직 클래스의 현재 위력 수준을 맞도록 개편했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시너지 효과가 있는 파티 플레이에 중점을 두면서도 더욱 다양한 선택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치프틴의 신규 스킬을 사용하면 적을 폭파하거나 플레이어가 정지 상태일 때 적의 화염 저항을 완벽히 무력화할 수 있으며 패시브 스킬을 전하여 화염 피해 적용하고 자신의 화염 저항을 냉기 및 번개 저항에도 적용하는 등 다양한 새로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서포터 팩 두 세트를 공개합니다. 망령 뱃사공 강호구 세트는 사로잡힌 영혼들로 가득 차 있으며 성운 캐릭터 이펙트는 당신이 준 아이템들이 천상그룹 궤도 속에 돌게 만듭니다. 대성당 방어구 세트는 빛이 당신의 캐릭터를 통과 굴절시켜 그 주변 땅의 아름다운 패턴을 만듭니다. 그리고 개를 쓰다듬을 수 있습니다. 귀엽네요. 한호가 나오네요. 현장에서. 자, 이제 이렇게 오늘 2023 액차일콘 여러분과 함께 시청했고 공개된 내용들을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영광이기도 했지만 네. 이 영광이 차오를 즈음에 너무 재밌고 기쁜 내용들이 많아서 네네네. 이게 참 이 제 감정을 여러분들께 쉬이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네네. 우리 NPC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POE 1에 비해서 POE 2가 정말 작정했구나. 게임을 좀 모두 아시겠지만 POE 맞습니다. 자체가 이미 원래 좀 하드코어한 게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복잡하고 또 약간 뭔가 연구하고 약간 분석하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게임인데 맞습니다. 너희들이 한번 할 수 있으면 더 해봐라는 식으로 더 복잡하게 직업이 36개에다가 와... 또 이중 특성에 맞습니다. 무기도 두 개 만들어야 되고 무기에 뭐 기본 스킬도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또 연계도 해야 되고 피하기도 해야 됩니다. 야... 그러니까 조금 더 진짜 하드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정말 이 게임을 해봐라는 식으로 약간 왜 패스 오브 엑자일 1과 2가 분리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조금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또 한편으로 패스 오브 엑자일이 만약에 쉽거나 너무 네. 간단하게 나왔으면 네. 또 팬들을 실망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네. 좀 더 좋지 않나. 그래서 대신에 한 가지 좀 부탁하고 싶은 거는 네. 조금 더 초반부의 튜토리얼이라든지 네네. 초반부 접근성을 높여주면 네. 네 그렇죠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초보자분들이 이 레이클라스트라는 험난한 세계에 좀 쉽게 온보딩할 수 있도록 좀 뭔가 단계와 계단을 부여해주는 그런 걸 추가해준다면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 패스 오브 엑자일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잠을 거의 못 자면서 네네. 새벽에 달려왔는데 네. 좀 걱정도 많이 하고 네. 사실 실수도 있었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런 부분 좀 양해를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하지만 이제 뭐 너무 영광이었고 네.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우리 시청자분들과 MBC님께 네.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 또한 동감입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제가 운 좋게도 이 엑자일컨이라는 큰 행사를 연달아 중계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는데 또 다음번 엑자일컨을 하게 되면은 또 반드시 참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